애널리스트 토크쇼, 애톡쇼 시간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증시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기술주 등 성장주는 밸류에이션 우려가 제기되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함께 가치주의 투자 매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철강, 금속 업종 담당하고 있는 이종영 기업부석 팀장과 함께 원자재 슈퍼사이클과 인플레이션 시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종희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저기서 슈퍼사이클한 얘기가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반도체도 슈퍼사이클이다. 우리 증권업도 슈퍼사이클이고, 지금 원자재도 슈퍼사이클한 얘기가 들리고요. 우리 이종영 팀장도 키움증권 오고 나서 슈퍼사이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키움증권이 슈퍼사이클이죠. 자, 그래서, 예, 원자재 가격 예를 좀 해보면, 사실 뭐그 원자재 가격이 계속 좀 사상 최고치에 가깝게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 철강 금속 업황은 어떠한지 좀 먼저 짚어주고 시작을 할게요. 아주 시기적으로 그냥 딱 좋은 시기에 제가 출연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 뭐 최근에 그 원자재 슈퍼사이클 얘기가 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약간 좀그좀 반감이 좀 있습니다. 너무 호들갑 아니냐죠. 그러니까 좀 언론상에서도 너무 이제 좀그 클릭수나 조회수를 위해서 여기저기서 그냥 슈퍼사이클을 다 갖다 붙인다라는 느낌이 좀 역시 좀 베테랑 애널리스트는 약간 좀 톤다운 하면서 좀 맞습니다. 신중한 입장을 가져가는군요. 그래서 저는 뭐 슈퍼사이클이라기보다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업사이클, 업사이클. 업사이클 정도로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사실 이제 그 슈퍼사이클 얘기가 또 나올 만도 한게 구리 가격 같은 경우가 또 요즘에 예, 워낙 또 좋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트를 잠깐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구리 가격이 어제 자 이제 기준으로 이 9,000불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 9,090불대로 올라왔는데요. 이 과거에 이 구리 가격 저희가 차트를 쭉 보시면 지금 가격이 2011년 이후에 거의 최고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10년 내 최고치요. 네, 맞습니다. 10년 내 최고치고요. 역사적 고점이 만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이제 10% 정도 남은 거죠. 한10%좀 넘게. 그 정도만 올라가면 이제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슈퍼사이클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때하고 좀 비교해보면 상당히 좀 많이 닮아 있는 게, 그때도 2008년 금융위기나 2011년 유럽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그 주요국에서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맞습니다. 정책들을 펼쳤고, 그때도 이제 중국 경기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원자재 가격에 큰 슈퍼사이클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지금도 상당 부분은 그때와 좀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느꼈을 때도 뭔가 좀 그때랑 비슷한 그런 향수가 떠오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구리 가격을 바닥을 보시면 구리 가격 바닥이 이제 3월 달이었거든요. 작년 3월 달에 4,630불 바닥을 찍고 지금 거의 9,000불까지 뭐 수직 상승을 했고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 중국 그 코로나 이후에 중국 춘절 이후에 지금 상승폭이 그 확대되고 있는 국면인데요. 사실 1월 달에는 구리 가격이 좀 주춤했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긴축 얘기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도 다시 나오기 시작하면서 약간 이제 주춤했다가 춘절이 끝나자마자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리 가격이 계속 그 솟구치고 있는 그 상승의 배경은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그 채널K에 나와서 이제 항상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 채널K 보시는 분은 이제 뭐 거의 금속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을 것뭐 이종희 같아요. 팀장님께 논리가 다양하진도 않아요. 매번 또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고 항상 중국 얘기하시고 그죠? 저는 이제 논리가 그 항상 똑같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뭐 거의 매일 이 시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만 한게 없더라고요. 결국은 일단 중국 경기 모멘텀이 가장 중요하고 그 위에 나머지 이슈는 약간 반찬 정도?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실제로 제가 그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적으로 업사이클 얘기를 좀 많이 드려왔었고요. 그 이유를 일단 중국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다. 중국 성장률이 좋아지고 있다. 일단 그 이유를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거 차트를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왼쪽에 있는 차트가 구리 가격하고 중국의 그 분기별 그 GDP 성장률을 비교한 차트입니다. 요 차트를 보시면요.
13년부터 15년까지 구리 가격이 계속 다운 사이클이었거든요. 예, 예. 그러다가 16년부터 18년 상반기가 업 사이클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중국 GDP 성장률을 보시면 다운 사이클일 때는 중국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국면이었고 업 사이클일 때는 중국 성장률이 옆으로 안정을 찾는 모습들이 나오고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18년 하반기부터는 다시 중국 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구리 가격이 빠지는 다운 사이클이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비철금속 가격을 전망함에 있어서 핵심을 이제 중국 경기 모멘텀이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같이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 이번 사이클이 어떤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올해 중국 코로나 이제 작년에 중국 코로나가 연초에 터지면서 중국 성장률이 1분기에 마이너스 6.8%로 이제 바닥을 찍고 예. 2분기 이후부터 성장률이 플러스로 반전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구리 가격의 바닥이 3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올라가고 있는 업사이클도 중국의 성장률 개선이라는 그림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까지는 저는 무조건 업사이클이다. 그래서 예. 가격들이 계속 반등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3월 달 정도까지는 일단 좀 편안하게 업사이클을 좀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1분기가 성장률이 이제 피크가 될 거고 2분기는 이제 꺾이는 국면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2분기에는 단기적으로 이 비철금속 가격들이 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차트를 보면 상당히 좀 시사점이 있는 게 사실 이제 네. 그 중국 경제도 과거 같은 고성장은 좀 어렵기 때문에 네네. 기조적으로 GDP 성장률은 낮아지겠지만 네. 그 GDP 성장률이 유지되는 구간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 코로나 영향 때문에 기저 효과를 딛고 1분기까지는 큰 폭의 GDP 성장이 예상되지만 네. 2분기는 이제 그러한 그 중국 경제가 지난해 가장 빠르게 회복됐던 걸 감안하면 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하다. 네. 다만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은 또 시장에서 알고 있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이라도 네. 그 원자재 가격 하락의 그런 조정폭이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네네네. 예. 일단 그래서 상반기는 1분기까지는 좀 좋고 2분기는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조심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죠. 문제는 이제 하반기에 예, 예.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네. 그 반찬이라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네. 중국 말고도 사실 뭐 미국의 우리도 대규모 인프라 투자 기대감이 제기되고 있고 네, 네. 이 부분 역시도 글로벌 우리 그 비철 금속 주가들이 좀 강세를 유지하는 배경이 되고 있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미국 인프라 투자 쪽도 조금 더 부연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일단 그 전 세계 구리 수요를 국가별로 비중을 좀 살펴보면요. 예. 중국이 1등인데 비중이 거의 한 50에서 55% 정도 되고요. 2등이 이제 미국인데 미국 비중이 6%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뭐 3등, 4등 해봤자 5%, 4% 뭐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찬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도 고기 반찬이니까. 네, 고기 반찬이죠. 중요하게 좀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네.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단 이런 그 비철금속 가격의 큰 그림은 중국이 결정을 하는데요. 미국이 왜 중요하냐 하면 미국은 전 세계 금융시장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구리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런 그 커머디티들은 과거처럼 어떤 실물 경제 기반의 어떤 상품이라기보다는 투기적 매수가 가격을 이제 좌우하는 그런 이제 금융시장의 동향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또 옛날보다 훨씬 많이 중요해졌거든요. 맞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이제 미국이 경기를 부양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실제로 뭐 국채 금리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을 이제 반영한다라는 부분이 산업용 금속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구리라든가 뭐 니켈, 철강 이런 쪽의 어떤 가격 모멘텀을 더 이제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정치권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이번 주에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이제 의회 통과가 시도가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나면 3조 달러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 논의도 시작이 되기 때문이라도 네네. 지속적으로
이런 원자재 가격 강세의 배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랬을 때 향후에 비철금속 가격은 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까지 네.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일단 그 2분기는 단기적으로 성장률이 꺾이면서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저희가 성장률만 봐서는 안 되고 또 하나 봐야 될 지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기저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 건지 그게 아닌 건지에 대한 약간의 착시 현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기저효과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는 부분이 그 중국의 이제 유동성인데요. 제가 차트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중국의 유동성 M1 증가율인데요. 제가 M1을 왜 가져왔냐면 요게 제가 다른 거랑 그려봐도 요게 가장 정확하게 사이클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금융위기 이후에 이 철강과 비철의 업사이클은 딱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이 2009년도에 4조 위안 이제 경기 부양했을 때가 한 번 있었고 또 한 번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16년부터 18년 상반기까지의 업사이클 딱 그 두 번이 철강 비철의 업사이클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주목해서 보실 지표가 바로 중국의 유동성 증가율인데 중국의 유동성 증가율이 철강 가격, 비철금속 상승에 앞서서 먼저 증가했고 철강이나 비철금속 가격들이 빠지기 전에도 먼저 빠졌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선행성이 있는 지표라고 예.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1월 달 것까지가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데요. 유동성 증가율이 아직은 계속 지속이 되고 오히려 있습니다. 오히려 좀 확대하는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1월 달에 지표가 좀 생각보다 많이 좋았기 예. 때문에 오히려 2월 달에 중국이 뭐 긴축 이슈가 조금 나오지 않았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철강 금속 가격이 꺾이려면 유동성 지표가 먼저 꺾여야 된다라는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봤을 때는 2분기 이후에 물론 조정이 성장률이 꺾이면서 조정이 있겠지만 그게 추세적인 조정으로 아직까지는 보기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그 중국의 M1 증가율이 이제 꺾이면 하반기에는 이제 뭔가 좀 본격적으로 이제 좀 조정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중국 성장률 그래프하고 요 유동성 증가율을 두 개를 조합을 해보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사실 중국은 이제 돈을 풀어가지고 철강 금속이 사용되는 그런 구경제 산업을 일으켜서 경기를 부양하고 싶어 하지는 않거든요. 항상 부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런데 항상 소비로 이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어떤 이유에서 간에 경기가 이제 너무 안 좋아지면 발등이 좀 불이 떨어진 거죠. 예, 예. 예.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유동성을 이제 막 풀어가지고 경기를 이제 부양한다는 거죠. 그러면 유동성을 일단 먼저 확 풀어서 돈이 풀리면 시차를 두고 중국 경기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장률이 올라가거나 안정을 찾으면서 비철금속들이 가격, 철강이나 비철금속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고요. 경기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으면 더 이상 부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가격이 빠진다. 뭐 이렇게. 예. 연결을 지어볼 수 있겠죠. 네. 그 차트에서 확인했지만 네. 중국의 유동성 지표가 네. 비철금속보다 분명히 선행성을 가지는데 네. 아직까지는 계속 유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이라도 네. 비철 가격의 상승세는 더 이어질 것 같다. 이런 네네. 논리는 가능할 것 같고 네네. 반대로 이 유동성이 빠지는 걸 보고 나서 접근해도 늦지 않다. 이런 그 결론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준용 팀장이 뭐 장기간 이 업계에서 베스트 애널리스트 하고 있는 게 딱 저 두 개의 지표인데 중국 네. GDP하고 네. M1 증가율인데 이거 네. 다 이 규화보전을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채널K에 나와서 네. 다 공개를 했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사실 이 산업은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업사이클이 보통 뭐 한 1에서 2년 다운사이클에 또 1에서 2년 뭐 이런 식으로 좀 사이클이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철강이나 비철 업종은 좀 그 사이클 관점에서 조금 느리게 접근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뭐 이번 달에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부담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유동성이 만약에 계속 뭐 풀리고 있다라고 하면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2011년 그림이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2011년 그때의 어떤 그림을 한번 다시 가져와 봤습니다. 예, 예. 그 차트를 한번 봐보시면요.
그 2009년에 이제 금융위기로 인해서 성장률이 중국 성장률이 박살이 났다가 그 이후에 4조 위안의 경기 부양하면서 성장률이 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기조 효과가 소멸되면서 성장률이 2010년 1분기를 피크로 해가지고 이제 꺾이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차트를 보시면 거기서도 구리 가격이 일단은 꺾인다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성장률이 유지되는 구간에 다시 맞습니다. 상승세가 이어졌고요. 예. 그래서 그때가 이제 그 역사적 고점을 찍는 구간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하반기에도 일단 상반기에 어쨌든 피크 찍고 그 기저 효과 때문에 성장률이 꺾인다 하더라도 올해 하반기에 어떤 중국 성장률이 안정을 찾는다라고 하면 하반기에 다시 이런 산업용 금속들 가격들이 랠리가 한 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지금으로 봐서는 오히려 하반기에 강세로 갈 가능성에 무게를 조금 더 저는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유동성이 꺾이고 실제로 철강 금속 가격들이 꺾이는 데까지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은 하반기에 강세로 갈 가능성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유동성이나 경기 모멘텀을 감안하면 실제로 2011년을 넘어서는 역대 네. 최고 상승 사이클을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차피 네. 이 철강이나 비철금속도 다 선물 시장이고 유동성이 풀리는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워낙 뭐 지금 돈이 많이 풀렸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비철업황은 좋은데 네. 철강업황이 어떤지 한번 또 짚어주셔야죠. 네. 예. 제가 그 아까 말씀하셨던 차트 두 개, 예. GDP 성장률하고 유동성 차트 그 두 개 갖고 오지만 차트 하나를 더 갖고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그게 바로 중국 열연 가격과 구리 가격 예. 두 개가 똑같이 움직인다라는 예. 거. 자, 이 차트는 그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구리 가격이 오르면 철강 가격도 그냥 오른다라고 봐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포스코 주가는 네. 중국 열연 가격과 동행한다. 네. 이 얘기 또 하실 거고. 그렇죠? 네. 근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구리 가격이 오르면 우리 주식 시장에서는 LS라든가 풍산을 먼저 찾거든요. 예, 예. 근데 꼭 그것만 찾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구리 가격은 철강 가격이랑 같이 움직이는 거고 포스코나 뭐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이나 이런 철강사 주가는 철강 가격이랑 같이 오르는데 예, 예. 이거를 연결 지어보면 포스코 주가는 구리 가격이랑 똑같이 가더라라고 연결 지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구리 가격이 오르면 포스코를 사든 풍산을 사든 LS를 사든 뭐 어차피 주가는 한 방향이기 때문에 같이 접근이 가능하고 그 와중에 이제 누가 개별 모멘텀이 조금 더 있냐 없냐 뭐 그런 걸로 차별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오른쪽 차트인데요. 예, 예. 중국 열연 가격이 지난주 춘절이 끝나고 난 이후에 재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보시면 52주 그 최고가를 뚫었거든요. 열연 가격은 지금 중국 열연 철강 가격이 2011년 이후에 뭐 고점입니다. 구리 가격이랑 똑같습니다. 어차피 둘 다 똑같이 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포스코 주가를 보시면요. 그 아직 정고점을 그 회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예. 철강 가격 어떤 최근에 철강 가격이나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을 이 포스코가 아직 제대로 반영을 못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 괴리가 발사하는 또 배경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실제로 포스코 네. 주가가 약간 이게 소외돼 있는 네. 그런 배경은 뭘로 봐야 될까요? 그 다음 페이지를 참고를 해서 한번 보시면요. 그 각 나라별로 이제 대표 그 철강사들 주가를 제가 적었는데 바오산강철 같은 경우나 뭐 니폰스틸 그 중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철강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52주 신고가를 지난주에 찍었고 예. 이번 주에도 주가가 강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실제로 원자재 가격을 반영한다면 저 주가가 정상일 텐데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하지만 포스코 주가를 보시면 그 연초에 있었던 고점을 이제 회복을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그 포스코 그에서 이제 뭐 작업자와 관련된 그 사고와 관련된 이런 펀더멘탈 외적인 약간 네. 이슈들이 좀 계속 부각되고 있긴 하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좀 이 작업장에 대한 어떤 안전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최근에 좀 이슈가 많이 되었고 특히나 요즘에 그 ESG가 많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예. 예, 그러한 부분들이 뭐 단기적으로 이제 좀 주가를 좀 누르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뭐 펀더멘탈로만 본다라고 하면 이미 52주 신고가를 좀 뚫었어야 되는 주가인데
아, 지금 그게 이제 뭐 앞으로는 좀 뭐 천천히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돈가격이 오르면 중국 예령 가격이 동행하는 거고 네. 포스코 주가도 동행을 해야 되는 게 과거에 보면 맞는 선례이기 때문이라도 네. 상대적으로 포스코의 주가별이 좀 더 높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금가격은 최근 동향이 네. 좀 어떤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금가격은 항상 그 고려아연 때문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고려아연 주가는 뭐 아연 가격이랑도 잘 안 맞고 물론 이제 완전히 동떨어지진 않았지만 아연 가격이랑 막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재료 수수료하고도 뭐 정확하게 좀 일치를 하고 있지는 않는데 사실 고려아연 주가는 은 가격이랑 가장 이제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은 매출 비중이 뭐 한 30% 정도 되기 때문에. 예. 은이 이제 가격이 올라야 이익이 이제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항상 그 고려아연 관련해서는 이제 금 가격을 제가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금 가격은 모두의 예상과는 다르게 지금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예, 제가 올해 그 깨와 같은 또 제 자랑을 잠깐 하자면 사람은 겸손해야 되는데 그 올해 초에 이제 상반기 전망을 할 때 금 가격이 작년에 피크를 친 것 같다라는 의견을 예. 조심스럽게 제기를 예.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다른 이유보다도 그 차트를 보시면은 설명이 가능한데요. 금 가격은 여러 가지 지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그 이 시장을 쭉 보고 있으니까 2019년 이후에 금 가격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미국 그 10년물 국채금리이더라고요. 예, 예, 예. 그 옛날에는 이 금가격이 달러 인덱스랑 상당히 좀 그 많이 맞았습니다. 이제 예.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 금가격이 올랐는데 지금은 달러 인덱스랑은 상황이 이제 뭐 완전히 뭐 별도로 가진 않지만 그보다도 미국 국채금리와 조금 더 연동이 되는 부분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안전자산의 성격이 더 강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제가 이 금가격, 금을 이렇게 딱 둘러보고 있으니까 금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중동에 전쟁이 발발했다. 그러면은 또 안전자산 하면서 예, 오르고 또 이런 예,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금가격을 이해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달러의 대체제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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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달러 가치와 완전히 반대인데 달러 가치는 우리가 절대적인 가치와 상대적인 가치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달러 가치의 어떤 절대적인 지표는 금리입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자를 더 많이 준다는 얘기니까 달러에 대한 가치가 어찌 보면 좀 높아지고 있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인 가치는 달러 인덱스거든요.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통화에 대해서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하냐 마냐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이 금시장 금가격이 미국 국채금리에 더 연동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달러 인덱스가 달러의 상대적 가치를 잘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는 유로존의 유로화의 비중이 제일 크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유럽에 대해서 중국보다 이제 달러 그 미국에 대항하는 어떤 세력으로 이제 많이 밀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예. 보니까 달러 가치를 상대적으로 이제 잘 표현을 못 해주고 있는 국면이고 오히려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오히려 달러 가치를 더 설명을 잘 해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상승세를 있는 예, 하고 있죠. 예. 예, 상승하고 있는 국면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금가격이 올라가기가 좀 쉽지는 않지 않을까. 금가격이 작년에 이제 2,000불을 넘어서서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는데 지금 한 1,800불 정도 하고 있거든요. 전고점을 돌파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사실 이런 이 금은 매크로랑 연동되는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뭐 절대적으로 뭐 맞다 이렇게라기보다는 하나의 의견 정도로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금이 만약에 못 올라간다라고 하면 은 가격도 조금 상승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은에 대해서 조금 그 왜곡돼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은 가격은 산업용 수요가 50% 이상이니까 경기가 이렇게 좋아지는 국면이다라고 하면 은 가격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금은 좀 못 올라가도. 예, 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근데 그 차트를 한번 보시면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가격에 어떤 차별화가 조금 나올 수 있지만 은가격은 역사적으로 큰 어떤 사이클은 거의 금가격이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금가격이 만약에 못 오른다라고 하면 은가격도 이걸 무시하고 가격이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은도 귀금속이다라고 이제 맞습니다. 정리가 예. 되는 것 같고요. 네네. 자 오늘 뭐 그 비철 가격, 그다음에 귀금속 가격, 철강 쪽까지 또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종목은 물론 이제 포스코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셨는데 추가로 좀 종목에 대해서 네. 부연해주고 싶은 종목이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네. 어차피 포스코, 풍산, 동국제강, 뭐 현대제철 이런 철강, 비철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가격들이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도 좋은 상황이고요. 저는 일단 뭐 대형 중에서는 탑픽으로 포스코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뭐 그 저희 뭐 투자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을 조금 더 노리신다라고 하면 그 좀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이 그 주가 변동이 좀 크기 때문에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조금 더 상승폭이 대형주보다는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풍산이라든가 동국제강이라든가 이런 그 시가총액이 포스코보다 조금 작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 그룹과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자동차 주가랑 조금 연동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주가가 좀 좋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조금 그 다른 철강지보다는 주가가 조금 더 좋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조금 소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중영 팀장과 원자재 슈퍼사이클하고 인플레이션 시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심도 있는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네. 사실 인플레이션이 기술주나 바이오 같은 성장주에게는 좀 고통스러운 시기일 수도 있겠지만 달리 또 바라보게 되면 원자재 슈퍼사이클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분명히 비철금속이나 철강 같은 가치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변화도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내용으로 오늘 애톡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키움 영웅전 실전 투자 대회 총상금 1억 6,735만 원 주식 리그, 선물 옵션 리그 각 리그별 수익률 및 수익금 1위에 도전하세요. 매주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백화점 상품권 등 경품 찬스 주간 거래왕 주차별 주식 약정 금액 1위에게 현금 70만 원을 공유하면 1,000명에게 아이스크림을 드려요. 대회 기간은 2021년 2월 8일부터 3월 26일까지. 투자 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